공팀에서 시즌3의 MSL 리거들이 탄생되는 장면, 서바이벌 토너먼트 1경기가 끝났습니다. 박성훈 선수와 민찬기 선수와의 경기는 박성훈 선수가 오랜 베테랑전에 대한 부진을 씻고 일단은 승자전에서 다음 테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초반에 약간 비틀거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박성훈 선수가 또 중심을 잡는데 성공을 거뒀고, 예.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센터 확장 기지를 민찬기 선수가 밀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투가 좀 지속적으로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뭐 먹은 건 많았고 힘은 있으되 그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힘의 어떤 응집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예, 힘의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예. 반대로 그 사이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캐리어까지 모아서 이제 병력 구성하는 데 성공을 한이 박성훈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하게 경기를 따낸 그런 그 분위기가 있죠. 네. 너무 준비해온 대로만 하려고 했었던 민창기 선수의 수동적인 경기 운영이 좀 패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황을 봐서 내가 준비해온 것이 이거였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나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타이밍 잡고 밀어붙이는 그런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어느 부분에 가장 힘이 필요한 거를 보고 그 지역에 집중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겨왔었던 그런 연습 때 경험을 바탕으로만 플레이하려고 했었던 그런 욕심이 결국 경기를 초반에 좀 유리하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예.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또그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박성훈 선수와 뭐, 민찬규 선수도 첫 번째 경기를 펼쳐서 승자와 패자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완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박성훈 선수는 3경기 승자전에서, 그리고 민찬규 선수는 패자 부활전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시즌3의 본선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모두 10명의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 따라서 테란이 돌추가 될 수도 있고, 테란 하나, 프로토스 하나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도전자들은 두 명의 테란입니다. 원종서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착석해 있네요!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서바이벌 토너먼트 1조의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먼저, 원종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서 선수, 47km 상태를 받아 찍은 상태예요! 예, 원종서 선수 지금 너무 좋진 않죠? 예. 예, 모든 종목전 1승 6패, 테란전 4승 6패. 곰팀 MSL 시즌2에서는 연보성 선수, 박영민 선수에게 모두 패배한 상태, 그래서 네. 이 서바이벌 토너먼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원데이 듀얼 방식의 어떤 전적도 3승 5패로 굉장히 거듭하고요. 진짜 바닥 찍었어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원종서 선수 참, 기지 넘치는 플레이를 통해서, 확실히 많은 분들에게 이 선수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좀 시원하지가 못하거든요. 자, 이영호 선수, 아까 이 원종 선수는 바닥을 찍었고, 이영호 선수는 이제 한번 꺾이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주 그 3승제가 무서웠던 이영호 선수입니다. 80%가 넘고, 그다음에 90%에 육박하던 그런 승률이 한 60%대로 지금 떨어진 점이 이영호 선수가 약간 하향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를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영호 선수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통해서도 또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영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공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창조적인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서 선수와 성향이 약간 비슷한데, 그런 비슷한 성향 가운데서도 이영호 선수가 가장 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죠. 네. 자, 이 원종서 선수, 이영호 선수의 취업을 내나 요, 예. 네. 7월 24일, 바로 오늘이 되겠죠? 예.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의 모습이네요. 네. 영어로 네이죠. 레인저. 네. 그리고, 예, 바로 원종서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파이팅. 예. 참, 재치 넘치고 스타일리시하고, 그 다음에, 뭐, 약점이 있는 듯, 좀 약간 허허실실, 뭐,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좀 약점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끝끝내 이기고 마는 아주 근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재치도 넘쳤던 이런 네. 원종 선수인데, 어느 순간 이 선수가 페이스를 확 잃어버렸습니다. 목적 없는 플레이로 일관하다가 좀 승률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런 점들을 얼마나, 자신이 반성을 해가지고 왔을까가 경기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뚜렷한 컬러가 조금 바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두 선수 역시 똑같이 몬티홀에서 뛰게 됩니다. 몬티홀에서의 대찬, 물론 이 어쨌든 이두 선수, 원종서 선수는 최소 9연패고, 그렇지 않고 이영호 선수는 약간 꺾이는 기세. 예, 지금 테란전은 여기서 바로 몬티홀에서 1승 역패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네요. 자, 두 선수가 이 중다운 맵으로 꼽히는 몬티홀에서는 47.2%와 50.1% 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양 선수 모두 요즘 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원종서 선수가 좀더 심해요.
네, 이제는 올라가야 할 때가 네,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영호 선수는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주춤 정도입니다. 90%에 육박하던 승률이 60% 정도로 떨어졌을 뿐이니까 이제 슬슬 끌어올리면 되는 거고 네. 뭐 양 선수 모두에게 오늘 서바이벌 토너먼트가 갖는 의미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딱 이 두 선수의 현재 위치가 얼마나 다르냐면요. 원종서 선수는 상반기 동안 2007년도 들어서 공식전에서 테란에게 승리가 없고 이영호 선수는 상반기 최고의 승리라는 얘기가 또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정말 양면성을 띄고 있는 두 선수가 이제 다 훌훌 벗어 던지고 MSN으로 가기 위해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원종수 선수 이번 그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통해서 뭔가 자신이 MSN 리거였다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싶을 겁니다. 뭔가 페이스를 회복해야 하는 단계가 지금 원종수 선수고 이영호 선수는 약간 좀 승률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가능성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지 않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영호 선수 오늘 경기에서 가장 먼저 승자조에서 통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끔 만드는 선수예요. 네. 사실상 그 원종서 선수는 어느 정도 지금 이영호 선수가 마우스를 좀 교체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혀왔기 때문에 좀 교체라고 느낍니다. 네. 원종서 선수는 MSL 거의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오늘 또 진출할 경우에는 4회 연속 진출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일단 네. 뭐가 좀 깨끗깨끗하면서도 오히려 좀 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서진웅 선수를 꺾고 MSL에 처음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원종서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MSL에서도 뭐 주목받는 그런 그 발언들과 예.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또 인기도 얻기도 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인기가 정말 단짝이었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만들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어떤 그 인기만큼이나 또 실력도 꾸준한 성장 그리고 상승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실력도 자신의 성적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선수가 원종서 선수인데 네, 최근에는 좀 뭔가 약간 지지부진한 이런 움직임만 보이고 있어요. 예. 네. 아까 대기실에서 원종서 선수가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동안 너무 착했다. 이제 좀 못돼지고 독해지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혔었거든요. 예.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원종서 선수 지나가면 뭐 커맨드 센터 이렇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파워풀한 경기를 펼쳐줬던 예. 게 원종서 선수 특히 테란전에서 네. 근데 지금 테란의 정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이영호 선수 치고 올라오는 신인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했다는다면 분명히 원종서 선수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겠고 이영호 선수에게는 이제 MSL 정복을 노리는 한번 또 어린 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영호 선수에게도 좋은 기회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예, OSL에서 4강 진출, 최연소 본선 진출, 최연소 4강 진출 이런 기록들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이제는 MSL 또 한 번 상대 3강을 가린다는 이 MSL에서 등극을 해야겠죠. 자, 이제 장비를 타고 있는 이영호 선수까지도 만나봅니다. 네. 김태경 선수를 꺾어버리고 그다음에 MSL을 정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네, 김태경 선수가 이제 최연소 MSL의 우승자가 되면서 또 화제를 뿌렸고 게다가 프로토스로 2연패를 하면서 엄청난 역사의 한 장본인이 됐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영호 선수 본인도 해내고 싶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MSL 챔피언인 김태경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상대 전적은 3대0으로 또 이영호 선수가 앞서고 있는 이런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영호 선수가 아주 쭉쭉 올라가서 결국 이제 다른 방송사 개인 리그에서 냈었던 성적보다 오히려 더 잘 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원정 선수와 이영호 선수는 지금까지는 경기를 펼친 적이 없고 오늘이 아마 첫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원종 선수, 이영호 선수 상대 전적은 이제 오늘이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은? 그렇죠. 예전에 그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발을 예. 하던 이 원종 선수가 예. 교화가 돼서 그러니까 변화가 됐어요. 예? 네. 아주 그때 당시 챔피언이었던 마재훈 선수에게 아주 독하게 들이대던 이런 원종서 선수의 모습에서 그 다음 시즌에는 되게 착한 모습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부터 그때를 기점으로 페이스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그런 부분도 네. 분명히 있겠죠. 네. 자, 그랬던 원종서 선수가 분명히 이제 대기실 저에게 말을 한 바로는 이번 시즌만큼은 이제 독하게 하겠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본선 무대에 올라가서 그 또 출범식 때 나의 모습이 뭔가 좀 터져날 것을 좀 기대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늘 경기를 통과를 해야겠죠. 뭐 단순합니다. 오늘 경기 4명의 선수 가운데 절반 정도의 승률,
딱 반 정도의 그런 생존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면 바로 군티비에서 시즌3에 가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영호 선수가 아직 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원정호 선수는 아까부터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와 원정호 선수의 그 이영호 선수의 최근 이제 2017년도 A매치만 좀 따져봤을 때 테란전만 좀 구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2승 2패 딱 절반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뭐 10경기를 따져봐도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영호 선수는 아직까지 기록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 절반 정도. 원종서 선수는 0승 5패. 테란전만 그렇고 전체 다 따졌을 때 원종서 선수는 9연패. 네. 2007년도 들어서 9연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웬만한 그 기록들은 전부 다 지금 연패로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전적을 봤을 때 공식전에서 9연패, 그리고 이제 테란전만 떼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5연패, 프로토스전은 3연패, 이렇게 연패 기록만 가지고 있는 이 원종서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연패의 사슬을 좀 끊을 욕심이 있을 테고, 반대로 또 이영호 선수 다른 종족전 저그와 프로토스전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과 그 다음에 실력을 보였었는데, 사실 테란전에서는 그다지 아주 이 선수가 정말 잘한다 라는 평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성적도 지금 2승 2패 딱 절반의 승률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최근에 주목도 많이 받았고 페이스가 좋았었던 이 이영호 선수라고 할지라도 원종서 선수가 테란전으로 공략을 해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줬었던 그 원종서가 지금의 원종서라면은 사실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MSL에 이제 서진우 선수와 진짜 박빙의 태태전을 펼치면서 이제 막 올라왔고, 그때 뭐 조준영식에서 도발적인 아주 멋진 발언도 하고 또 실제로 좋은 경기를 펼쳤던 그때 원종서라면 이영호 선수가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서 이영호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옵저버 분이랑 계속 이제 원종서 선수가 대화를 하는데, MSL에 올라가면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태극이랑 하겠다. 다시 한번 이제 도끼를 품고 또 MSL에서의 어떤 그 계획을 밝혀보는데, 문제는 앞에 있는 이 무서운 신인 이영호 선수를 꺾어야 돼요. 네. 꺾을 만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뭐 체중도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하고요. 네. 원종서 선수가 네. 그런 이번 시즌만큼은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독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 뭐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경기력을 통해서 분명히 원종서 선수의 말이 허언일지 아니면 뭐 네. 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선수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원종서 선수와 이영호 선수 준비 끝마쳐졌거든요. 오늘 두 번째 경기 다시 한번 대투전 몬테올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바로 1조의 경기가 벌어지는데, 1조의 두 번째 경기 원종선호는 이영원 선수의 자 탈출을 위한 어떤 부진 탈출을 위한 확실한 한판 승부가 벌어질 얘기입니다. 그곳은 바로 몬티올이거든요. 두 번째 세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이 원종서 선수 이것은 11시에는 원종서 선수가 발색을 띄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5시에는 바로 이영호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빨간색을 띄고 있는 이영호 선수 5시. 원종서 선수가 자신의 그 아이디가 왜 저스틴인데, 지금 이제 길드의 아이디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디를 바꿔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종서 선수 갈색 11시, 그리고 이영호 선수 빨간색 5시. 예, 최근에 길드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새로운 아이디를 쓰게 되었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영호 선수랑 같은 길드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영호 선수가 이번에 저희 길드 오셨다고 하는데 친하게 지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종서 선수는 대뜸 내가 말을 놨었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뭐 두 선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때문에 한 선수는 아 물론 두 선수 나란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텨가야 되는 두 선수는 더 한 경기에 더 마르게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자원 위주의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원주 오른쪽의 테란전 네. 아마도 좀 눈치를 본다면 태평이 정도까지 짓고 확장을 갈 것이고 또 배짱을 부른다면 네, 로베럭 도비코멘트 갈 것이고 네, 그럴 것으로 보이네요. 뭐 대부분 뭐 올인 전략이 많이 보였다기보다는 확장 이후 운영 예, 이런 것들이 주가 되었었던 전장이에요. 네,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패배라는 것이. 네. 자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원종수 선수. 그렇습니다. 뭐 본인은 굉장히 괴롭겠습니다만은 보이기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원종수 선수 참 유쾌해 보입니다. 성격도 네. 좋아 보이고 말이죠. 훑어보고 예. 커맨드 센터를 했습니다. 이영호 선수입니다. 여기는 혹시나 예, 전진 배럭 이후. 바로 또 전진 팩토리, 그래서 뭐 팩토리, 그 배럭스를 통해서 팩토리 유닛을 넘기는 네,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영호 선수가 센터 지역을 정찰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네. 팩토리 네. 유닛이 그게 아닙니다. 다른 쪽입니다. 만약에 우측 지역으로 이영호 선수가 먼저 확장을 시도했다면 이런 그 바깥쪽에 나가서 지어져 있는 팩토리에 의해서 분명한 데미지를 입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센터 쪽에 지금 또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팩토리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베럭스는 그 팩토리가 지어져 있는 그 경로를 향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위쪽에 그러니까 그 이영호 선수는 이영호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가 걸렸을 때 위쪽에 확장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걸 염두에 두고 원종서 선수가 팩토리를 상대방의 위쪽 멀티, 그러니까 3시 반죠, 4시 쪽 멀티에 향할 수 있도록 지었는데 하필 센터예요. 자, 팩토리 이제 완성되어 있고요. 네,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팩토리를 바깥쪽에 지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빠른 확장에 대한 그러니까 노베로 더블 커맨드에 대한 대비도 생각도 했다라는 건데 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니라 센터 지역 쪽에다가 지금 그 확장을 먼저 시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초월에 시도할 수 있는 가장 또 아픈 그런 칼을 잘못 찌르는 그런 셈이 됐겠네요. 그렇죠. 예, 이 몬티오리아는 맵의 묘미예요. 앞마당이 세 군데 앞마당, 윗마당, 옆마당 이런 형태로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참 만약에 이영호 선수가 이쪽 지역에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데미지를 좀 입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안 됐고 예. 그냥 이거 넘겨서 예, 이거 넘겨서 예, 이득을 좀 봐야 됩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벌처가 들어와 있고요. 큰 이득은 못 봐요. 진짜 잘 잡았네요. 예, 이영호 선수 그냥 예. 기가 막혔네요. 네. 네. 큰 이득을 못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SCB 4개가 확 튀어나오더니 벌처가 움직이는 그 범위를 모두 확보를 하고 네, 결국 이제 머린으로 때려잡는 아주 뭐 이영호 선수의 시작한 그런 컨트롤이 끝났네요. 네. SCB가 잡았습니다. 결국 예. 그렇기는 했죠. 아무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 선수. 자원에서 여기는. 예. 자원에서 이영호 선수가 확실히 앞서가는 상황. 적혀버렸지요. 예. 뭐. 물론 원종서 선수도 그 팩토리 완성시키자마자 바로 확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긴 한데 예, 이 정도면 확실히 공격 타이밍을 이영호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격차는 벌어져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공수가 바뀌었죠. 원래 이제 이영호 선수보다는 생산기지를 먼저 지었던 병력 생산기지를 먼저 지었던 원종선 선수가 초반에 뭐 벌써 한두 개쯤은 먼저 공격권이 있었는데 네. 그거 자체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영호 선수가 이제 공격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스타포스 선택입니다. 네. 네. 두 개의 팩토리마다 머신샵이 붙고 이제는 스타포스 여기는 팩토리 하나 더 있고요. 네. 원종선 선수가 확장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문제는 좀 건물이 여러 개 흩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한 범위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좀 원종서 선수가 먼저 스타포스가 완성되겠네요. 네, 네 그래도 원종서 선수가 지금 잘한 것은 네, 뭐 일단 팩토리 두 개 스타포스까지는 상대방이 그런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잘 따라갔다는 겁니다. 네, 네 먼저 이미 스타포스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 네, 살짝 게릴라로 주도권을 네, 빼앗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수비하기도 네,
네. 샤프트 없을 때보다는 좀 용이한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네, 골리앗까지 확인합니다. 툭 건들고 골리앗 근처로 도망가는 이 원정선 선수나 그거를 그 정찰을 통해서 잡아내고 결국 여기까지 들어오는 이영호 선수나 아주 두 선수 모두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굉장히 좋아요. 아, 무서워요. 예, 잘못했습니다. 네. 자, 일단 골리앗 완성 나오기 시작한 상태에서 샤프트 유닛이 나오겠죠. 이게 포팩으로 올라갑니다. 이영호 선수는. 네, 포팩의 드랍집 여기네요. 이제. 네, 살짝 견제 먼저 한번 해주고 네, 자신도 이제 팩토리 늘리고 뭐 그럴 만한 시간을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방향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영호 선수가 지금 자원에서 분명히 앞서고 있는 상태라 같은 타이밍에 보유될 수 있는 병력 규모는 이영호 선수가 좀 더 크거든요. 예, 게다가 포팩이 먼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종수 선수 사골리앗 드랍으로 상대방의 시선만 끌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공격이 못 오게끔만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확장을 짓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중간에 벌처, 저기 벌처래요. 괴롭다 맞췄기 때문에 네. 아마 잠깐 멈췄던 건가요? 네. 다시 이 경로를 체크하는 것이 이용호 선수는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요. 네. 골리앗들이 어느 쪽으로 충분히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용호 선수가 스무스는 예. 무베럭 더블 커맨드에 힘입어 경력을 폭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시기 전까지 원종선 선수가 뭔가 그에 못지 않은 예, 경력 규모와 예, 구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살짝 어디 한번 찔러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배럭대 한번 걸려서 그런지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드랍테이프는 자신의 본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본진 근처에서 계속 시선에만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원종선 선수는 패스 병력 위주로 모아서 일단 지켜야 돼요. 오. 와, 여기까지 그냥 쓱! 야, 배짱이 이게 진짜! 문 열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문제가 쭉 올라왔거든요. 탱크 두 개 딱 시즈모드 되자마자 개발 완료되자마자 1위로 와서 지금 총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당장의 데미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두보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원종수 선수는 네, 빨리 제거하는 것이 일단 좋겠고요. 그렇죠, 저런 형태로 지금 출발하고 예. 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싶거든요. 여기 시선 선수가 해야 될 걸 이영호 선수가 하고 예.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시선 딱 뺏겨서 이제 원종수 선수가 아, 저 탱크 두 개 제거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동안에 빈집이 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뒷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드랍십에 의해서. 자, 드랍십 대대 이영호 예. 선수, 원종수 선수 움직이는 이러면 마주칠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저! 예. 쉽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측 지점에는 지금 확장 지역이 없어요. 이영호 선수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고민 없이 본진 쪽으로 들어가도 데미지 줄 수 있죠. 아, 예, 원종선 선수 쉽지 않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걸 깔끔하게 거론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거론이라면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랍팀 이렇죠. 지상점도 이렇죠. 네, 이런 상황이라서 확장 하나는 더 돌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당장의 유닛 손에는 원종 선수가 더 많이 발생을 했고 예,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패플이 당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 정도 피해에서 막아버리면은, 원종선 선수는 두 번째 확장기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영호 선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예 없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큰 손해가 발생을 했고, 드랍집도 잡혀가지고, 이 추가 드랍집이 만약에 확장 지역 쪽으로 쓴다. 만약 거기서 맞아도 맞추면은, 진짜 이영호 선수가 위험한 건데, 아직까지 한 번의 공격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선 선수. 예. 자, 여기 직선 코스로 올라옵니다. 센터 쪽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10시 반을 모르고 있는데요? 네, 경력 지금 배치도 지금 나쁘지가 않고 드랍시프 2개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SCV 플러스 네, 저 후속 아, 저 수비 병력 하면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원정 선수가 진짜 네, 어느 순간 막 그 집중력을 잃고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면은 네. 지금 페이스는 방금 전 이영호 선수가 드랍으로 얻은 것보다는 원종 선수가 수비를 통해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장 경제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원종 선수에게 자원 타격을 지금 이영호 선수는 단 한 번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종 선수가 네, 네. 이영호 선수가 드랍집을 좀 더 보유하고 있을 때 확장 지역 지금 바로 이 부분 저 지역까지 원종 위에 나가야 되냐 예. 드랍집이 많다라는 장점은 어쨌든 있거든요. 그래서 원종 선수 내려옵니다. 돌아갑니다. 저 세대 밑으로 내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 그리고 자, 이것까지 만약에 막히면 이영호 선수가 초반에 시선을 끌었었던 게 이득이 전혀 없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여기 쓰게 만들고 추가 확장을 한다 이러면은
이용호 선수의 초기 공격이 그나마도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아, 예, 지금은 원종성 선수에게 좀 문도 좀 안 따라줬어요. 언덕 위 탱크를 여러 번 쐈는데 다 절반 정도밖에 지금 벤치를 주지 못했었거든요. 예. 여러 번. 그래서, 예, 원래는 활이 저 탱크를 걷어낼 수도 있는 화력이었는데, 아쉽게 걷어내지를 못했고, 시간이 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저기만 걷어내시게 되면 원종성 선수 두고서 동시에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점점 좋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드랍십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종우 선수가 확장은 잘하고 있는데 드랍십이 터졌으면은 이영호 선수에게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영호 선수가 전술적인 우위는 계속 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드랍십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네, 내가 다시 나갑니다. 네. 시장 지역 돌아간 것은 좋았습니다만 네. 결국 멀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한 번의 싸움이었는데 거기서 이영호 선수가 이득을 많이 봤어요. 아, 네. 12시와 한쪽을 가로지르면서 원종수 선수의 병력을 잡아먹고 있는. 아이, 또, 네, 어느 순간 또, 네, 원종수 선수가 좀 데미지를 입기 시작한 그런 국면인데요, 지금. 네. 계속 다 잘해줬죠, 지금. 계속 때리는 것은 이용호 네. 선수. 일단은 막아내고 있는 것이 원종수 선수입니다. 결국 교전에서 기선 병력의 패배는 흠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용호 선수의 공격에 의해서 그 드랍을 초기부터 좀 밀어갔던 것이 원종수 선수가 좀 수월하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용호 선수는 계속 이렇게 이제 데미지 주면서 지금 왼쪽에 확장 이제 하나 더 했는데 그 옆으로도 하나 더 할 필요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언덕 위쪽에 떠났던 탱크가 언덕 아래 탱크를 상대로 꽤나 오래 살아남았었던 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예. 원종수 선수가 탱크 두 대 정도가 약간 벗어나 있었던 네,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조차도 없었으면은 지금 경기 흐름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네. 예, 쉽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또 말... 날아옵니다. 또 날아와요. 예. 4대가 날아와서 상현 뭐 아냐? 라는 듯한 이용호 또 언덕 위를 먼저 장악하고 있는 이용호 선수.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까 그 이제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기습적으로 드랍을 했을 때 경력상의 이득보다는 드랍쪽을 많이 잡아낸 그런 이득을 봤는데 그런 이득을 본 와중에 다수의 드랍쪽을 이용을 해서 선 위 확장기지까지도 건드려주지 못했다 이러면은 멀티에서 뒤졌기 때문에 원종수 선수가 뒷심으로 이겼을 겁니다. 원종수 선수 그래서 드랍집이 않습니다. 오늘 폭발력이 다르잖아요. 드랍집이 4개가 떠다니고 4-5개가 떠다니고 여기는 지금 한 대가 달라 왔거든요. 이거는 드랍쪽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원종수 선수는 계속해서 막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자, 한번 쳤습니다. 네. 살짝 한번 7쪽을 건드려봤던 원종수 선수. 아직 여기 여기 옮겨가네요. 네. 지금 방금 그 지역 확장 기지는 원종수 선수가 드랍집 3대 정도의 분량의 어떤 병력 드랍을 통해서 띄우게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확장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드랍십을 통한 공격을 먼저 선택했던 게 결국에는 이영호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전술적인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이영호 선수. 예. 뭐 원종수 선수는 지금 찔러야 돼요. 결국 이제 자신도 데미지를 있는 대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자신도 한번 찔러서 이영호 선수의 추가 확장이라든가 경력을 줄여주는 이런 플레이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영호 선수에게 끌려다니거든요. 자, 세대 정도로 찔러보려는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를 예. 찌르면 좋을까요? 자, 나갑니다. 세대 목표. 시작한 곳은 센터 확장지역 뭐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시계만 던져요. 이영호 선수. 확장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확장 싸움에서 이영호 선수가 한 발짝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네, 먼저 뺏고 자신은 챙길 것 챙겨주는 네, 그런 플레이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자, 근방에 드랍십이 네.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냥 본진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원종수 선수 본진 교차입니다. 네, 이건 뭐 다리를 잡아서 더 이상 추가 확장 못하도록 이제 오른쪽 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 더 많아졌습니다. 드랍십이 5대 이영호 선수.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원종수 선수의 병력은 타익지 않은 드랍십입니다. 자, 이제 거의 잠시 후면은 다 나눠 먹기 싸먹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영호 선수가 힘이 훨씬 더 강해진 상태라. 그렇죠. 예, 이 드랍십 병력을 쫓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촉각을 건드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아픈 공격을 이영호 선수가 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센터 쪽으로 다시 한번 고지를 돌리고 있는데, 저기에 대기만 떨어지고 있는 이영호 선수 병력.
이게 저만의 타말이지요. 가게 원정성. 어서 옮겨가고 아, 지역도 가라. 굉장히 까다롭고 원종서 선수가 지금 확장을 가져갈 지역이 없습니다. 거기보다 포항구가 예. 있어요. 아 지금 장악을 한 그런 상태죠. 자 드랍집이나 병력들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나가는 이영호 선수 라인스포츠 위치까지 보이는 상황인데요. 업그레이드서부터 뭐 병력 규모까지 지금 전혀 죽이는 것이 없죠. 자, 뭐 원종서 선수 이러면 되겠죠. 뭐 이런 곳곳에 계속 눈을 달고 있는 영호 선수 터레이스나 건물이나 병력들 통해서 지금 팩토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늦네요. 원종서 선수 확실히 이영호 선수에 비해서 팩토리 들어간 타이밍 늦었습니다. 계속 편안하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영호 선수는 8시 쪽도 멋지가 완성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 확장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장 2개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와, 이 위치역도 가져가겠다는 생각, 선물지역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원종서 선수가 딱히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드랍셋 병력을 쫓아다니기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 자신이 특허 확장을 엄청나게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원종서 선수는 이제 어디 한 군데를 상대방의 드랍셋 병력을 잡아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 어디 한 군데 떨어지는 저 병력들을 선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입장은 네. 때릴 속은 이영호 선수고 버텨야죠. 이제는 그렇죠. 원종서 선수는 그런데 버티기가 야 드랍이 왼쪽에 예, 숨어있다가 나온 이런 원종서 선수의 예, 그런 플레이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지금 원종서 선수가 이득을 많이 봤네요. 네, 왼쪽에 드랍스에 텐트들이 예, 타고 있다가 숨어있다가 그 위로 그 이제 그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역습을 한번 가야죠. 그렇죠. 예, 이런 예, 이 정도 이득을 봤으면 역습을 한번 가야 됩니다. 네. 이쪽 왼쪽 라인 멀티를 밀거나 이런 예,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시간 싸움이거든요. 지금 드랍집도 잡아먹었겠다, 탱크 병력도 많이 잡아먹었겠다 이러면은 왼쪽 구역을 뺏어야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아니가 원정 선수 다랑 예. 유일하고 있는 원정 선수 드랍집 다수 일단 언덕을 예, 이 언덕 지역부터 예 지상에다가 그냥 내려버렸네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한 방에 좀 두 군데씩. 원차사 치킨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자, 떨어진 원종서 선수의 경기장에서 몰려들고 있는 이영호 선수 태클이긴 한데요. 이번에도, 이번 접혀서도 원종서 선수가 치킨을 얻을 것 같아. 공이요. 예. 여기 공이요. 예. 쏘았습니다, 이영호 선수. 쏘았는데, 이제 맞고 시작합니다. 예, 이 만점에서 이 병력이 살아있을 때 계속 팀원을 해서 왼쪽 구역을 원종서 선수가 먹게 된다면은 역전 제가 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말씀해주신 그대로 역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자, 병력을 다시 채우러 가는 원종서 선수. 그런데 지금 원종서 선수가 뒷심이 지금 너무 달리는 상황이 그 이영호 선수의 윗마당 멀티 지역에 지금 자원을 쓰고 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네, 이쪽 지역 이렇게 보냈을 뿐 이 밑지요. 네, 4시 지역에 지금 자원을 쓰고 타고 있으면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를 받지 않아요? 예. 그 지역이 지금 합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아이, 커맨센터 지금 꽤됐거든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예. 잊어버린 겁니다. 네. 저런 플레이까지 사소하게 지금. 예. 저도 좋은 자리를 잡네요, 그래도. 챙겨줄 만한 여유가 없는 건데, 원종서 선수가 만약 저 지역에 자원을 충분히 쓰고 타고 이미 진짜 S팀이 바글바글 붙어서 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은, 그래도 이 경기 뒷심원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뒷심이 너무 부족해요. 뒷심이 지금 자원이 한 군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종서 예, 열심히 맞죠? 힘들어요. 자,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영호 선수 바빠서 치는 원종서 선수긴 합니다만은 공격의 턴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영호 선수가 경기가 20분 이상 흘러가게 되면 최소 다음 두 군데는 돌아가야 뭐 상대가 자원을 6군데를 먹었든 간에 역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군데로는 안 돼요.
이 섬 쪽에 확장해서 저 드랍트 병력들이 좀 내렸을 때 그 아래쪽에 있는 섬을 포함한 그 아래쪽에 있는 확장기지 두 군데 중 한 군데 중 한 군데를 파괴시키면서 자신의 밑쪽에 있는 확장기지를 가져가는 이런 그 경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 섬 쪽으로 떨어졌었던 병력이 좀 무의미하게 다 잡혔습니다. 커맨드 센터도 못 깼고 말이죠. 반대로 그러는 동안에 이영호 선수는 잠깐 그 좀 비합리적인 전투를 통해서 유닛 손에 봤던 거 다 복구했어요 지금. 예. 이쪽 지역은 예, 병력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지역은 좀 과감하게 내려가서 지금은 예, 상대방을 압박할 지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예. 드랍칩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드랍칩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마음도 그대로는 거죠? 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병력이 그리로 빠졌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게 자리 잡으면은 원종수 선수 다시 밀어내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드랍칩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한쪽으로 갔을까요? 예, 할 게 없으면 역습이죠. 할 게 없으면 막바였습니다. 핵풀이 장악 싸움입니다. 자, 뒤쪽으로 가다보시면 뛰고자고 있는 원종수 선수. 예. 눈빛이 또 뛰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영호 선수가 다운을 워낙 많이 먹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택터를 다시 지워버리는 것만 해도 원종성 선수의 이 병력들은 결국에 마시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래쪽에 있는 팔뿌리가 또 많이 또 계속 돌아가고 있고 원종성 선수는 반대로 지금 멈췄기 때문에 아예 막혔어요.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앞선 원종수 선수 병력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11시쯤은 빨간 상황입니다. 예, 이거 막히면 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원정 선수가 도어를 던집니다. 지금 이영화 선수는 박성훈 선수와의 경기를 예약하게 됐고 원정 선수는 민찬기 선수와의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원정 선수와 이영화 선수의 경기는 이영화 선수가 2시 45초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하도록 하게 됩니다.